아프리카 인종차별을 담은 애니메이션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도 있습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문화계 소식을 유영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남아공 출신의 윌리엄 켄트리지는 아프리카의 인종과 계급 차별을 담은 그림과 목탄 드로잉 애니메이션으로 국제미술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음악과 무용, 연극과의 융합까지 켄트리지의 기발한 상상력과 표현력은 경계도 한계도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We invite the rest of the world into the studio and in the studio it gets rearranged and cut up and collaged. 각자 전 애인의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연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두렵던 이른바 연애을들이 갑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통해 청춘들의 사랑과 현실을 유쾌하게 담았습니다. 걸작 소설 모비딕을 탄생시킨 에식스호의 실화를 론 하워드 감독이 스크린으로 옮겼습니다. 거대한 고래의 공격을 받고 94일 동안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 자연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예술가 고 백남준의 작품과 인간 백남준을 한 발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 백남준 그루브 흥입니다. 미국 영상자료원이 갖고 있던 영상작품과 기록물 8점을 국내 전시로는 처음으로 볼 수 있고 작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작가의 인간적인 에피소드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SBS 유영수입니다.